아유, 반갑습니다. 리비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했던 아이언맨의 나노수트 마크 5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크 50 나노수트는 토니 스타크의 역대 가장 강력한 수트입니다. 이 수트의 특징은 바로 나노 입자인데요. 기존의 수트들은 장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지만 마크 50은 가슴에 아크 리액터를 발동시키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크리액터를 두 번 두들겼을 때 아크리액터 중심으로 나노입자가 퍼져나간 걸 보면 아크리액터는 에너지 공급과 동시에 나노입자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노입자로는 인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기계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토니가 쓰던 안경 역시 나노입자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노수트 첫 착용 장면을 잘 보시면은 이 안경이 나노수트 안으로 흡수되는 모습이죠. 에너지 블레이드로 공격이 실패했을 때도 나노수트에 흡수됐습니다. 아마 나노입자에 파손이 없는 경우라면은 나노입자를 다시 흡수할 수는 있지만 부서지거나 파손됐을 때는 재활용하는 장면이 없는 걸로 봐서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노수트는 자유롭게 컨트롤이 가능한 만큼 그 형태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용 무기로 변형시킬 때입니다. 기존의 리펄서 광선과 미사일이 더욱 강력해진 모습인데요. 컬 옵시디언과의 첫 전투에서는 양팔의 리펄서, 등 뒤에 추가 리펄서 4개, 총 6개의 리펄서를 하나로 합쳐서 이 거구의 괴물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리펄서 충격파는 무게 약 2톤 가까이 되는 자동차도 손쉽게 날려버렸죠. 미사일의 경우에는 미리 장착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나노입자로 미사일을 생성한 다음 발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형 미사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력은 엄청납니다. 아주 작은 미사일이지만 우주선에 구멍이 뚫릴 정도인데요. 스타로드하고 싸울 때는 팔목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어깨에서 발사하는 4구짜리 미사일, 등 뒤에서는 6발의 유도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50 나노수트는 역대 가장 다양한 근거리 무기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마크 50은 겉모양의 에너지 블레이드를 선보였는데요. 에보니 모에게 달려들 때 처음으로 이 검을 뽑았고요. 타이탄 전투에서는 타노스에게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재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력을 가늠하기란 어렵겠네요. 나노수트로 망치 모양의 무기를 만들어서 찍어버리는 공격도 여럿 선보였는데요. 양발에 망치를 만들어서 타격, 양손 망치에 리펄서를 달아서 타격, 한손 망치로 회전 타격했을 때는 타노스 얼굴에 기스 정도는 내줬죠. 나노수트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역대급입니다. 에보니모의 염력, 건물을 통째로 뚫고 나가는 엄청난 충격에도 꽤나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타이탄 위성의 정통으로 맞았을 때도 바로 전투에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트가 파괴되어도 나노입자로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고 여러 번의 충격에도 토니의 몸이 멀쩡한 걸 보면 방어력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노수트는 방패형의 방어구도 선보였는데요. 원형 방패 모양으로 컬 옵시디언의 도끼 공격을 막거나 전신 크기의 카이트 실드로 타노스의 파워스톤 공격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파워스톤의 너무 큰 위력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티지는 못했고 방패 역시 천천히 망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나노수트는 아이언맨 수트 중에서 역대급의 방어력을 선보이긴 했지만 타노스를 1대1로 상대하는 건 역시 무리였나 봅니다. 건틀렛을 이용한 타격기에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고 나노입자가 다 떨어졌을 때는 방어력 역시 약해진 것인지 간단한 펀치 한 방에도 나노수트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죠. 마크 50 나노수트는 나노입자로 여러가지 보조장치도 만들었습니다. 등 뒤에 날개 모양으로 4개 엔진을 생성해서 비행 자세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컨트롤했습니다. 이때 나노수트는 선체로도 비행하고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큐십을 쫓아 비행할 때는 큐십의 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양발의 출력 장치를 하나로 합쳐서 큐십의 비행 속도를 순식간에 따라잡는 모습입니다. 뚜루뽕 4개를 합친 모양으로 우주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초고열로 선체를 녹여서 아주 쉽게 우주선 안으로 들어갔죠. 구멍난 우주선을 나노입자로 수리할 수도 있고 몸에 칼빵이 나면은 임시방편으로 남아 봉합하고 지혈할 수도 있습니다. 나노입자는 대부분 금속으로 보여져서 신체 재생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노스가 건틀릿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장치도 있는데요. 당시 아이언맨은 타노스를 처음 맞닥뜨렸고 건틀릿도 처음 봤죠. 건틀릿 사이즈에 딱 맞는 결박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어떤 전투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타노스가 건틀렛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땅에 손을 박아버리는 장치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로 타노스를 잠시나마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피해도 입혔죠. 자, 이렇게 나노수트는 결점이 없는 가장 완벽한 수트처럼 보이지만 나노입자를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거론됩니다. 타노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리펄서빔을 사용할 때 그리고 오른손에 단검을 생성할 때도 다른 부위의 나노입자를 끌어다 썼죠. 아무래도 외계행성이라서 지구에서처럼 마음대로 부족한 물량을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나노수트를 개량한 버전의 수트를 사용한다면 이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할 방법으로 프라이데이 시스템처럼 나노입자를 필요 즉시 보급하는 이런 위성 시스템이나 비행 물체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했던 최강의 아이언맨 수트 마크 50 나노수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엔드게임에서 등장할 아이언맨 수트는 바로 타노스 버스터라는 소문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노스 버스터 수트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리뷰영 이북스 채널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시거나 최종화면 왼쪽을 눌러서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